네, 종목상담 김앤장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요. 김수용 씨 팀, 장욱 씨 팀, 이렇게 두 팀의 상담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팀을 지목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차별화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오늘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이 언급하셨던 종목에 관해서 나도 사고 싶다 혹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등등 오늘 거론이 됐던 종목에 관한 상담 대환영입니다. 관련된 상담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역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영 씨 팀, 장우 씨팀두 팀이 있는데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세요? 저는 장웅 씨. 아,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4연승 안녕하세요. 질주하고 있는 장웅입니다.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장우 씨.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예. 요즘에 왜 지금, 안 나오시는지. 예? 요즘에 왜안 나오시는지. 아, 요즘 저 이제, 스트라이크에 예, 집중하느라고. 개그맨보다는 이제 주식방송 MC로서 네, 제 삶을 아. 쭉 영위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아, 그냥 3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아, 아우, 장우 그러세요? 씨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서울의 최승호라고 합니다. 네, 최승호 선생님. 자, 어떤 종목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난강토건 이쪽을 난강토건이요? 들어가는, 예. 네. 건설주 비중하고 제가 목표 매입을요, 예? 매입한 시기가 네. 감자 이후에 매입을 했거든요. 아, 감자 아. 이후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5,800원에 했습니다. 5,800원에 비중은 네, 50%. 50%. 자, 요즘 뭐 건설사 부도 얘기도 좀 많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금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정리를 좀 하세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가 애매하게 지금 나온 종목이죠. 자, 근데 단기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자, 지금 조금 매수가보다 밀린 상황에서 그놈의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정리해 준게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한번더 밀리게 되면 그때는 손절 까고 뭐고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쭉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의견을 조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참. 여보세요? 예. 예. 또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투자전환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은행권이 이렇게 많이 묶였다 그래가지고. 액면가 이 전후는 전환 가격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아, 들어가고 근데, 나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범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분의 1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래 버리니까 예. 이게 상폐가 될 우려가 좀 있나요? 다시? 일단 상폐 검사를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단기간 안에 다시 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매수가가 5,800원이시죠? 예. 5,800원에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손절 라인이 첫 번째 손절 라인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흘러내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손절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속 시원하게 상담이 되셨나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풀렸는데요. 예. 마음은 안 좋죠. 아이고.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일단 저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손절 라인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그거 잘 지키시고 죄송한데,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가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경기 자체가. 거의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업종들로, 뭐, 섹터별로 분류를 해도 좋진 않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섹터가 좋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아, 별도로도 따로 예. 문제가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예, 남강투건으로 좀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수익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자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 김수용 씨가 좀 받아주시죠. 네, 이마트 종목인데요. 26만 9천 원에 10%입니다. 소형주를 사고 손해를 많이 봐서 이번에는 이마트를 샀는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뭐 전자랜드 뭐 인수이양서 제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마트에. 네. 네, 이마트 단가가 어떻게 되죠? 매수? 네, 26만 9천 원에 10%입니다. 20, 네, 26만 9천 10%. 네. 2만 6천 9백 원. 26만 9천 원이요? 26만 9천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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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전기전자 자동차 쪽 외에 일부 내수업종이 지금 반등을 보이는 양상인데요. 그런 쪽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번 24만 원 터치가 되고 네. 크게 올랐다가 한번 21선 조정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지금 보시면 27만 원 정도가 21선 부근으로 보이는데요. 27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 가격은 한 29만 원 정도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마트 뭐 짧게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장웅 씨가 또 다른 문자 상담 좀 이어받아 주시죠. 네, 장웅 씨 하트. 예, 하트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예, 아가방 컴퍼니 13,600원에 30%. 어제도 보내셨는데 어제 사실 저희가 전화도 그렇고 문자가 네. 많이 들어와서 오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어떻습니까? 자,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박근혜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테마주로 접근하실 때 보통 뭐 주도주를 많이 잡긴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아가방보다는 보령 메디앙스가 더 강한 종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박근혜 종목을 굳이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보령 메디앙스를 사신 게 맞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테마를 접근하실 때 갈 때 맥점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자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시세를 못 내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테마 자체가 한 번 더 분출해서 올라간다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쓰러질 경우 물론 지금 현재 대선 쪽으로서는 뭐 안철수 테마나 박근혜 테마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방향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고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신 게 오히려 테마주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별게 흐름에 맞지 않을 때 잠깐 좀 끊었다가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는 방법이다. 아가방 컴퍼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용 씨 팀하고 장웅 씨 팀이 있어요. 장웅 씨가 요즘 좀 대세긴 한데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세요? 장용 씨요. 장용 네, 씨. 네, 장용 씨는 지금 교통방송 라디오 하고 계신데 저는 장웅입니다, 선생님. 장웅 좀 빨간 티셔츠 입은 양반이요. 저기 시청자님 그러면 김수용 씨 씨인데요. 아저 이제 파란 옷으로 막 바꿨네 금방에 또 파란 옷인지 옷이요. 장웅 씨요? 네네네. 지금 그 CG에 보여지는 옷 색깔하고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분당 사는 고초고입니다. 네, 분당 사시고.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네, 3S요. 3S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매수가는 5,100원이고 비중은 한 50몇 프로인데 50% 갑시다. 그 머리 아픈 게 그냥 빡 달라 얘기해요. 아이고 머리 많이 아픈 우리 것 같은데. 우리 김지훈 전문가하고 뭔가 이렇게 탁 통할 것 네. 같은 그런 분인데. 자 일단 머리 아프시니까 빨리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다. 매수가가? 5,100원입니다. 3S. 네. 지금 수익권이십니까? 네, 수익이 한 300% 이상 나는 것 같은데 지금요. 예, 파세요. 예, 네. 수익 챙기세요. 지금 일단 3S 같은 경우는 내가 25,000원이요. 내가 12월 22일 날 내가 6,300주 팔았거든요. 예예. 예. 나머지가 7,300주 갖고 있는 이거 죽어도 안 가고 거래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네 지금.
예. 예. 근데 3S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도 많이 올라오셨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나 추가 상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공시로 약간 장날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장날 치는데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조용하죠. 예. 저는 제시한 게 있어요. 흘러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그대로 들고 계신 경우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라가게 되면 다행이긴 한데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방향성 나올 때 아까처럼 방향성 나올 때 다시 접근하는 그런 매매가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거래도 없고 약간 옆을 기울거든요. 예, 12월 20일 날 내가 300주 마냥 팔고 있다 하면 7,300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25,000원 팔았거든. 그때 계속 4달간 빼고 있었는데 4달 정도 빼고 계속 안 가고 돼 있거든요. 내장까지 갈등 불렀는데 좀 더 사까 망설였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사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들이 많이 회전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요.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수익 챙겨 나가시고 어차피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신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0일 날 유상자 마감 돈 되는 날 5월 30일 날이 유상자 돈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가볼까 방송을 했는데 지금요. 제가 볼 땐 그 전에 파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시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게 횡령, 배임 그리고 증자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대응이 잘못될 경우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낼 경우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리면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렵게 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있어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되는데 5월 30일 유상증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전에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황관상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는데요. 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너 클릭하셔도 좋고 리치맵 홈페이지 곧바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정의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2부에서는요. 고정현 전문가가 투자 매매 기본기 알려주신대요. 내일 정의한 홈런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부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